IT 기술과 블록 장난감을 결합해 여러 형태의 로봇으로 만들 수 있는 무선 스마트 블록을 개발한 신재광 대표. 스마트 토이로 해외 진출을 꿈꾸는 그의 창업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코딩 블럭을 모듈화해서 단순 조립만으로도 여러 가지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스마트 블럭. 신재광 대표가 개발한 스마트 블럭은 아이들이 가지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코딩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난감입니다. 장난감에 사물 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이 더해진 신개념의 스마트 토이인데요. 블록에는 터치, 빛, 스피커 등의 장치가 들어가 있고 스마트폰의 앱으로 연결돼 무선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종이 가능합니다. I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토이의 등장은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주행 중 벽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를 피해 주행하기도 하고 스마트폰과 연동해 조작이 가능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야. 네. 그래서 보면은 그게 될까? 놀이와 교육을 넘어 일상 속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 토이를 개발하기 위해 고민이 많았다는 신재광 대표. 아이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난감을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제품 출시를 앞두고 스마트 블럭에 대해 보완할 점은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 대학 교수를 찾았습니다. 스마트 블럭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제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보시면 이제 선이 없어요. 중간중간 원래 보통 이제 선들이 있는데 코드를 하고 플레이를 하면서 디버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애물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장애물이 있으면은 이제 스톱을 했다가 뒤로 갔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제어도 할 수 있어서요. 그의 스마트 블럭 제품 하나하나에는 각각 배터리가 내장돼 있는데요. 신재광 대표는 사용할 때마다 충전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 번 충전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선 충전 배터리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변하는 스마트 블럭. 아직은 낯설고 생소하지만 아이들은 하나씩 배워가며 코딩 원리를 이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직접 로봇을 조립하고 움직여보는데요. 호기심이 가득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연결이 지금 된 거고. 이제 됐을 거야. 한번 해봐. 크라우드 펀딩 준비를 앞두고 제품 소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영상 제작 업체를 찾았습니다. 이미 이곳에서 1차 홍보 영상을 제작했었던 신재광 대표. 이번에는 제품이 돋보이는 영상 제작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로봇 개발에 도전한 청년 창업가 신재광 대표.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넣은 새로운 스마트 블럭 제품을 개발하고 기존 스마트 블럭을 활용한 코딩 교육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은 기업이지만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큰 기술 스마트 블럭. 신재광 대표의 스마트한 기술력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